안녕하세요. 체키체키체키기입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유명한 게임이죠. 왜 이렇게 이 게임이 저에게는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에 나온 마인크래프트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아봅시다. TV모드와 테이블탑모드 영상도 함께 보시고요. 참! 스위치는 포터블 게임기입니다. 포터블 게임기. 자꾸 플스와 엑스박스 같은 홈 콘솔 게임기하고 비교해서 그래픽이 안 좋다 뭐다 막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콘솔 등에 메고 전기 코드 콧구멍에 꽂고 TV 들고 다니면서 게임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포터블 게임기입니다. TV 연결이 되는 포터블 게임기. TV 연결해서 게임을 해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만한 그래픽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플스나 엑스박스만큼 그래픽이 좋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스위치도 플스처럼 스위치 4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엄청 많아질 거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플스나 엑박이 처음 나온 후 6개월 지난 시점하고 스위치가 나오고 6개월이 지난 지금하고 스위치가 가진 게임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봅시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마인크래프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임을 스위치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네요. 한국에는 스위치가 이제 나오지만 스위치는 이미 출시된 미주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게임기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위치로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는 건 뭐 그리 놀랍지도 않네요. 우선 메뉴를 보면요. 플레이 게임이 있고요. 미니게임, 어치이브먼트, 도전 과제라고 하죠. 그리고 도움말과 옵션,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상점이 있네요. 마인크래프트 상점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텍스처나 스킨팩을 구입하고 암튼 게임의 즐거움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저는 마인크래프트 상점에서 뭔가를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다른 게임 콘솔, 플스나 엑스박스의 상점보다 가격이 좀 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옵션을 가볼까요? 옵션을 가면요, 스킨을 바꿀 수도 있고요. 슈퍼마리오 스킨이 꽤나 많습니다. 마리오, 바우저, 요시 엄청 많아요. 너무나 이쁘죠? 우리는 슈퍼마리오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로 한번 가볼까요? 닌텐도 스위치형 마인크래프트를 구입하시면 지금 보시는 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카이림 월드도 있네요. 와우, 스카이림 월드입니다. 스카이림 월드. 우리는 닌텐도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슈퍼마리오 월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물론 서바이벌 모드로 게임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들어가 봅시다. 연결되는 속도 또한 느리지 않네요. 저는 물론 스위치에 와이파이가 아닌 연결 잭을 통해서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지만 느리다는 느낌 별로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오. 자, 마리오 버전입니다. 안녕. 안녕. 그래, 나와봅시다. 우와, 슈퍼마리오. 어, 안녕. 우호, 엄청난데요? 자, 여기 성도 있네요. 요시, 안녕 요시. 만약 여러분이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마인크래프트에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유롭게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 큰 장점이 될 텐데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 가지 버전의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마인크래프트는 플스용이나 엑스박스용으로 나온 콘솔용 마인크래프트고요. 거기에 들고 다니면서 또한 할 수 있는 콘솔용 마인크래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는 너무 잘 돌아가고요. 게임을 즐기는 데는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성챗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요즘 게임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디스코드 같은 거 사용한다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결론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나온 마인크래프트를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신이 마인크래프트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심지어 한번 해보고도 관심이 가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신을 유혹할 만한 새로운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슈퍼마리오 월드나 마리오 스킨이 새롭고 멋진 건 사실입니다. 당신이 마리오의 팬이라서 마리오를 마인크래프트로도 즐겨보고 싶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래도 이건 마리오 게임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당신이 만약 마인크래프트의 팬이고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 닌텐도 스위치용 마인크래프트는 100% 강추입니다.
새로운 월드나 마리오 관련된 것이 완전 즐겁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야 하냐고요? 물론입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닌텐도 느낌의 마인크래프트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하지만 PC버전이나 다른 버전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계신다면, 혹은 이전에도 마인크래프트는 별로였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자, 좋아요 한 대 빡빡빡빡빡빡빡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나오자마자 보실 수 있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체크 기예. 아, 나도 마인크래프트 잘하고 싶다. 예.